Unit 13. Food. Reading 1. Pretzels are delicious treats made of wheat flour dough. 이때 made는 동사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이라고 해석을 하고, 네. 트리트는 대접하다, 다루다의 뜻인데 이때는 네, 특별한 음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프리젤은 맛있는 음식인데 뭘로 만들어진? 휘트 밀가루. 그 피자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도우라고. Some of them are soft like bread. 자, 됨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들. 네. 프레젤이라고 해석을 하고, 네. 데이는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예. 네. 저 그것들이라 했어요. 프레젤이라고 풀어서 해석하시라고요. 그래도 대명사인데. 몇몇 프레젤은 소프트 부드러운데, like bread 뭐처럼? 쿠키처럼 간단하고. 브레드처럼. 아, 여기.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잘 봐. Some pretzel이니까 여기서는 other pretzel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길어서 이거를 줄여서 others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pretzel들은 하드 저기 딱딱한데 쿠키처럼 딱딱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안 먹어봤습니까? 프레젤은? 안 먹어. 한 번도 안 먹어. 아, 그래? 이런 게 프레젤인데 한번 봐볼까요? 부드러운 게 있고 딱딱한 게 있어요. 아, 그러구나. 네, 짭짤해가지고 이제 내 입장에서 술안주로 많이 먹긴 하는데 이제 과자예요, 과자. 과자예요. 근데 땀처럼 부드럽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네, 그러면 others are hard like cookies. 딱딱한 게만은 아니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제 이거 봐야겠죠. You can recognize pretzels by their shape. Which is twisted like a knot. 자, 그래서 프레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본다? 프레젤의 모양으로 알아보고, 휘치 그 모양은 이러면 됩니다. 위치가 뭐예요? 휘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받으니까 휘치는 후가 나오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사물하고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휘치가 나오면 앞에 있는 프레젤은 is twisted 이렇게 꼬여 있는데 아까 보인 것처럼 어처럼 꼬여 있어? 네, 그렇죠. 매드처럼 꼬여 있죠, 실제로. 네. 실제로 프레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겠다. Although pretzels originally came from Europe, they are now one of America's most popular snacks. 올드가 무슨 말이니까? 비록 몸을 잃지라도. 그래서 어디서 왔을에도 불구하고. 왔을지라도 처음에는 그것들은 지금 인기를 많은 인기 많은 과자들 중 하나이다. 네, 프레젤이라고 해석을 해서 프레젤이 유럽에서 왔을지라도. 대단히 인기 있는 미국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유럽 음식이어도. You can find them for sale at bakeries, movie theaters, and sports events. 자,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빵집. 두 번째. 영화관. 세 번째. 스포츠 이벤트. 네, 그래. 빵집이나 영화관이나 스포츠 이벤트에서 볼 수 있고, 예, 저는 맥주 마시는 술집에서 자주 봅니다. Pretzels were invented in the 7th century in southern France.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죠? 남쪽 프랑스 프랑스 남쪽에 남쪽 프랑스 7세기. 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 지금 21세기니까 한 500년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500년 600년 오래된 거지. Monks were baking bread one day. 아니, 700년 아니에요. 7세기는 그 7세기 아니에요. 아, 1500년 됐구나. 네. 그죠? 네, 되게 오래됐네요. One of the monks decided to make his bread in the shape of a child's arms folded to pray. 자, 몽크는 이제 그 승려라고 이제 말하기보다는 정교인을 전부 다 몽크라고 하니까 수도승이 될 수도 있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뭐지 신부님도 그런. 네, 그 몽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중에 한 명이 뭐 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모양을. 꽈배기? 아이가? 팔이? 폴드? 피?
그럼 아이가 팔을 꼰 채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예. 팔짱 꼰 채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딱 너의 모습 그대로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니까 팔이 이렇게 꼬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 아마 그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이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님이 또 아, 이 승려가 This monk gave some of the special bread to children for being good and praying. 네, for being good and praying. 예,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데 왜냐면 고맙습니다 하면 thank you for라고 하죠. Thank you for 미안하다도 이유를 말합니다. I'm sorry for being late라고 해서 예,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크가 줍니다. 이 스페셜 브레드를 두 친구들은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착해서 두 번째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 비행구시 착해서요? 네. 그래서 상으로 이제 준 거죠. 네. Thus, these twisted snacks were nicknamed pretiola, the Latin word for little reward. 네, 더스란 말은 그러므로란 뜻이고 이렇게 꼬인 스낵. 자, 여기서는 프레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프레첼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야겠죠. 네. 그럼 처음에는 프레첼이라고 쓰다가 그죠? 그렇죠. 데미라고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뭐 이렇게 내려가 보면 뭐로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인 스낵이라고 쓰기도 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프레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은 프레티올라라고 부르고 프레티올라는 작은 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라틴어로. Pretiolas soon became popular throughout Europe and their name changed to pretzels. 예, 인기가 많아서 이름이 프레첼로 바뀌게 됩니다. Later, pretzels traveled to America on the boats of the early settlers. 예, 여행하다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동하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이 트래블하면 이제 당연히 여행이 되겠지만 사물이나 동물이 트래블하면 이동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배 타고 이제 움직이죠. It was in Pennsylvania that the first pretzel bakery in the United States was opened. 자, 이렇게 밑줄을 쳐서 강조구문이라고 적습니다. 강조구문은 이렇게 앞에 it is나 it was가 오고 뒤에 that near를 가리키는 말인데 해석은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펜실베니아였어요. 펜실베니아 미국에 있어요. 첫 번째 프레첼 베이커리가 미국에서 오스 오픈드 열렸어. 아, 개업이 좋겠다. 개업을 했을 때가 바로 펜실베니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빵집이 열렸습니다. Today people eat pretzels for breakfast in Austria. 오스트리아는 빵을 이 프레첼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고요. 지금 시리얼 먹는 것처럼. In Germany and Switzerland, people cut pretzels open and put butter on them. 네, 스위스맨들은 스위스를 말하고, 예, 젊은이는 독일을 말하는데, A 같은 경우는 프레첼을 오픈해서 거기다가 빵을 발라 먹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바게트나 또는 뭐 있잖아요, 뭐더라. 아무튼 예, 뭐 식빵처럼 예, 먹는다는 얘기죠. In America, 미국에서는 try pretzels of many different flavors. 예, 플레이버는 이 향입니다, 향. 맛. 그래서 많이 맛이 다양합니다. Soft pretzel varieties include sweet cinnamon, sesame, garlic butter, and honey mustard. 예, 소프트한 브레젤이라고 프레첼이라고 하드한 브레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브레젤은 스윗 시너먼이나 그다음에 세사미나 갈릭 버터나 그다음에 허니 머스터드를 바르기 때문에 시너먼은 계피를 말하고 그다음에 시사미는 참깨를 말하고 깨. 갈릭 버터는 이제 말 그대로 갈릭 버터를 말하고 마늘로 만든 버터가 되겠죠. 허니 머스터드는 꿀을 첨가한 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맞아요. 것들은 겨자. 머스터드가 겨자예요. 네. 같은 소스 했어요? 네. 저 지금까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네.
Some hard pretzels are covered in yogurt or chocolate. 하드 딱딱한 것은 딱딱하니까 아무래도 요구르트나 초콜릿 같은 걸 뿌려서 아마 부드럽게 해서 먹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Whether you like them sweet, salty, soft or hard, pretzels certainly are a delicious little reward. 네. 프레첼이라는 과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옛날 기원이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먹고 역사에 관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